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2분기를 무난하게 지났다면 3분기가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업종인데요.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2분기를 비수기로 꼽죠. 해물 운임이, 해상 운임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항공 운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의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해상 운임의 상승 그리고 물류 업체의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해상 운임 자체가 항공 운임을 넘어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2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4%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는 20% 이상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운송 업종 2분기 얼마나 비수기일까요?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 지금 좀 하락하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의 탄력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운송업종,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항공업종의 모멘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비용 효율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을 타는 이용객 수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객 성수기로 꼽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화물 성수기로 꼽히고 있는 그런 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든가 유가와 크게 연동이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은 괜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물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컨테이너의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해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항공 운임까지도 반사익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잇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운임은 어떨까요?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 역시나 2분기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그다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운임비가 조정 구간에 조립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이겠죠. 하지만 국내 HMM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에 상하이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테이너선 운임 비용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2%가량 상승했고요. 7월 평균만 봤을 때도 2,000포인트대를 유지하면서 해상 운임 상승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항만 적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면 해상 운임 물류비 상승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요, 2022년 다음으로 가장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2분기보다 38%가량 상승한 2조 7천억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수기를 무난하게 거쳐낸 이러한 운송업종들, 과연 성수기인 3분기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는 두 분이지만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1%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2%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좋은 뉴스가 많다면은 하락하더라도 아, 좀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사실 더 뭐 많은 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몇 번이나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오늘 보니까는 주가가 1.7% 방어가 되네요. 요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만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제가 두 번 정도 들고 나왔습니다. 뭐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일단 좀 시장 대비해서 시장에서 실적이 너무나 좀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CDMO 쪽이라든가 그리고 CMO 사업 또한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공장이 지금 이제 4개가 가동 중입니다. 그중에 1, 2, 3번 공장은 풀 가동이고 4번 공장은
이번 하반기에 풀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4, 5월 달 되면 5공장이 이제 준공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미리 수주가 지금 받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해서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단위가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나 좋고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 좀 드려가지고 아마 좀 귀에 딱지가 앉지 않았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75만 원 언더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수급이 갑자기 좀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매일 매수하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받았지만 다른 뭐 종목들이라든가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모든 게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생물보법 관련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회사를 중국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끔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원, 뭐 상원 다 올해 하반기에 다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큰 탄력을 가지고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제 CMO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그 CDMO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위스의 론자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뭐 그 부분 또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함께 지금 CDMO 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들도 한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는 스위스의 론자를 뛰어넘는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 두 번이나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120만을 말씀드렸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뭐 지수가 돌아주든 지수가 내려가든 상관없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20만 원은 어느 네. 기간은 어떻게 보세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20만 원도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뭐 매크로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뭐 100만 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9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서 뭐 목표가가 거의 뭐 얘기하는 증권사가 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뭐 BPS도 마찬가지고 지금 ROE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런 흐름들에 따른 적정 주가 가치를 계산해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치를 우리가 추정 가격을 측정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부분들도 FCF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이제 현금 유동성 물량도 너무나 풍부하게 잘 형성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지금 지수와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따로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실적에는 사실 의심이 없습니다만은 120만 원대 길게 보면 좋겠고 증권가에서는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를 내보니까 102만 원 정도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선 고점이 89만 원대였는데 어쨌든 간에 참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쉬어가기도 했고 또 실적이 좋은 만큼 관심을 가져오면 좋겠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벌써 네 번째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기업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만 네 번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두 분의 마음이 좀 통하시는지 비슷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라기보다는 같은 업종 안에 있고 또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담을까 요 기업을 담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셀트리온도 오늘 좀 수급이 붙길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 짐펜트라라는 이제 제품이 신약 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매출 증가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또 생물보안법 이 기대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하게 한 1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사이로 조금 이제 횡보 흐름을 박스권에서 보였던 이 셀트리온이 오늘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첫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말리면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에 들어가기보다는 내일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한 19만 7천 원에서 19만 3천 원 정도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9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 2024년 1월에 고점을 찍었던 24만 1천 원짜리 월봉상의 중간 가격인 22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고점으로 찍었던 자리도 솔직히 이제 저항 자리이긴 합니다. 20만 5천 원 자리. 하지만 이 자리가 이제 잘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금세 2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오 만나보고 왔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중요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주가 계속 빠집니다. 9% 이상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 18만 9,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이 사실 SK하이닉스가 9% 빠지는데 코스피가 1% 빠지는 거면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죠?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들 때문이고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M7 이제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다들 뭐 조정을 다 받았죠. 실적이 엄청 적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나 찍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해외 쪽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좋았어요. 뭐 나온 내용들 보면 뭐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일단 매출 부분이 이제 16.4조 원이 나왔어요. QOQ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32%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조 4천억이나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QOQ로 보면 이제 89.5%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업 사이클이 빠르다 보니까 YOY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로 좀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의 실적의 변화가 있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강한 분위기고 일부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뭐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이제 공을 바닥에 강하게 치면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죠. 그게 근데 우리가 보니까 120일선 네. 거의 터치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너무 물론 과대 낙폭이긴 네. 하지만은 이 정도면은 사실. 쉽게 저점 매수를 권해드리기에 괜찮은 가격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좀 판단하고 네네. 있고요.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을 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고 지금 이제 122평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물론 내일 정도에는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저는 저라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매수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좀 매수하고 내일 하루 더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최근 뭐 7월달 들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삼성전자도 좀 내려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투자 심리적인 문제지 실적 악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요. 시장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또 주가가 반등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해서 V자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반드시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주가가 좀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낙폭 과도하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은 그만큼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두고 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